자체가 기쁨이자 행복이다. 지난 9일 열린 2023 나눔 국민대상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의 소감인데요. 그 주인공을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더 기부와 나눔을 넓혀나가고 있는 부산의 자랑스러운 기업인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동백장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임직원과 우리 회사 모든 우리 직원들이 다 함께 했고요. 네. 예, 우리 재산을 또 만들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않나. 사랑의 짓꽃이 주기도 했고 또 아주 그 지금 재생 지붕 고치기, 스리트 지붕을, 성면 지붕을 없애자 하는 캠페인도 우리가 제일 먼저 벌였습니다. 아, 예. 이런저런 나눔이나 기부 활동에 있어서 세정이란 이름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나눔 활동에 특별히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일인데 기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제가 개인이 다 쓸 수는 없어요. 네. 이것은 하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하는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서가 질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어렵게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길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아무래도 네, 회장님만의 철학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도 이전에 돌이켜보면 조금 어렵거나 또 손길이 필요했거나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자랄 때는 어디 손길을 내밀 때도 없고요. 다 그때는 전체가 다 우리 경제도 어려웠고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또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베풀고 계신데요. 나눔 활동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나눔 활동은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지금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아직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 손길이 정부 손길도 닿이지 않고 개인 손길도 안 닿이는 정말 어렵게 사는 이 고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독거 노인들이 네. 아직도 많아요. 예. 그런 곳을 좀 앞으로 좀 더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또 더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가자고 지금 또 뉴스를 보고 있는 기업인들과 또 부산의 앞으로의 청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저는 우리 부산에도 뭐 기업인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아도 돈이 많고 기업이 돈이 많고 아무리 기업이 크도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어렵게 기업을 해도 나누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나눔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어렵게 살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더 나눠야죠. 예, 자기가 어렵게 살아서 얻어진 소득을 예, 정말 손길을 더 크게 펼쳐야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이런 온정의 손길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의 기업인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